네, 안녕하세요. 우지인님 한동원장입니다.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늦었네요. 저희가 휴일이고 또 오늘 오전에 대학 강의 때문에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지금 증상을 잘 읽어보았는데 글쎄요, 이제 증상을 설명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네요. 병원에서 혈관 확장증일 거라고 말씀하신 거나 혈관이 뭉친 것 같다라는 그런 개념은 병리적으로나 또 이제 어떤 이제 특정한 질병명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. 아마도 혈관 확장증 같다고 표현하신 것은 하지정맥류를 표현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. 혈관이 뭉친 것 같다라는 표현은 육안상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는 건데 실제로 혈관이 뭉친다는 개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중요한 진술 중에 하나가 추울 때 발적이 심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혈관염증이 있습니다. 바로 망상청피반입니다. 이 망상청피반은 추위나 또 스트레스나 긴장 더불어서 다리를 아래로 내리고 있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부가 얼룩덜룩해지는 거죠. 망상청피반이라 그러면 그런 다리를 그 발적이 있을 때 따뜻하게 해주거나 주물러주거나 다리를 높여주면 발적이 없어지게 됩니다. 만약에 그렇다 치면 망상청피반일 가능성이 큽니다. 중요한 것은 이 망상청피반이나 하지정맥류나 이런 증상들은 육안적으로 비교적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근데 제가 당혹스러운 것은 이미 병원을 몇 군데를 둘러보시고 둘 다 다른 진술, 다른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엔 좀 더 애매한 것 같습니다. 언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진찰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제가 많이 보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인 망상청피반이라면 최소한 망상청피반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한 혈관염인지 아닌지는 최소한 구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